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분석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은 프로그램에 대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코인에 대한 소개가 아니니까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건 킵하셔도 되거든요. 오늘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저번에 제가 4번의 시가총액 거래 금액을 새로 만든 기능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급등별 시가총액 거래 금액을 만들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디폴트로 한 300개 정도 해요. 그래서 스타트 시작 랭킹을 입력하면 1등부터 300 이걸 누르면 1등에서 300등까지 나오도록 그때 만들었었는데 이게 완벽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완벽하게 만드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려고요. 그거를 우선 실행되는 모습을 봐야 되니까 그거를 누를게요. 다시 고 F9 F9 아, 얘 안에 있어서 그렇구나. F9로 나가죠. 다시 할게요. 이게 걸려서 그러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디버그가 멈추면 잘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만들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 마음에 안든 부분들을 더 코딩해서 좀 완벽하게 만들어 보려고요. 4번 시가총액 거래 금액, 2번 급등별 해서 1등부터 300등 중에서 급등한 애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디버그로 해서 하면 이런 증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릴리즈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즈 모드에서. 릴리즈는 디버그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지 않거든요. 4번, 2번, 1등부터 300등까지 나오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1등에서 300등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가총액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위가 100억이에요. 100 1000 조, 5조짜리예요. USDT가 5조인데 이게 하루 거래되는 대금이 5조인데 얘는 20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금액보다 뭐 시총보다 더 많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애들만 나온 것들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시총 4위 USDT, 24위 이더리움 클래식, 이게 PAX 34위, 퀀텀 37위, TUSD 39위, MATIC 51위, ZB 54위, SNT가 시총 92위, BAME 121위.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것도 힘드니까 그만하고. 이런 애들이 하루 동안 거래되는 게 활발하게 거래됐다는 거니까,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게, 물론 상승해서 활발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락을 해서 활발하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지금 하락했어요. 하루 동안에 거래 대금이 많지만 하락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시총보다 많지만 한2.68% 상승한 경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재밌는 게 없는지 한번 검색을 목적으로 했던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1등에서 300등까지 내용을 다 조사를 하는데, 지금은 블록체인 업체가 별로 그렇게 화란기가 아니어서 급등락 종목들이 이것밖에 없지만, 300등 안에서 이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블록체인이 그거 시너지를 받으면 상당히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하지 못했던 것은 그래프로 나타나다 보니까 최대 급등 종목을 20개밖에 표시를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20개를 다 표시를 해버리면 이 글자들이 너무 밀집해 있어 가지고 알아볼 수 없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맥시멈 15개 정도만 보여줄 수 있는데, 여기까지 했던 게 전반 작업이고, 이번에 해야 할건 뭐냐면 저는 이 등락폭이 큰 애들부터 이제 소팅해서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지금 소팅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1등부터 300등까지 걸린 애들을 이렇게 순서, 시총 순위대로 나타나는 건데, 저는 시총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거래량이 활발한 애들을 그 순위별로 이렇게 나타내고 싶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바꿔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 상에서는 최대 15개밖에 못 보여주지만, 텍스트 상으로는 300등까지 그 거래량이 활발한 애들은 100개가 됐든 200개가 됐든 다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해야 될 것은 그래프뿐만 아니라 텍스트로도 그걸 봐서 텍스트로도 이제 볼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두 가지 기능을 더 추가시키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제대로 설명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해보는데, 제가 이 창을 두 개로 분리를 시켰는데, 분리를 시키니까,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창을 하나로 합칠게요. 원래는 이제 이 창을 할 때는 좀 보기 편안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화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자들이 보시기에,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디버깅 해서 소스 코드에 접근을 한번 해보죠. 자, 이게 소스 코드고, 그다음 여기 있는 게 이제 제가 어떤 파일을 고칠 건지, 그다음 여기 있는 게 디버깅 할때 디버그 창이 보여져요. 작게 나와서 좀 보기 불편하실 건데. 오늘 고칠 것은 4번 시가총액 거래 금액. 이걸 고칠 거고, 그 다음에 급등하는 애들을 보고 싶다는 거죠. 예, 급등하는 거. 단타 칠때 그런 애들을 가지고 단타 치면 좋으니까 그것들을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예.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들을 빨리 캐치해서 어떤 종목들이 세게 치고 나가는지 그것도 알고 싶었던 거고. 예, 그래서 2번 들어가는 거고. 자, 1번을 치면 이제 나올 거예요. 나왔어요. 여기가 지금 제가 고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고칠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차트를 그려주는 부분이거든요. 1등에서 300등까지 아니면 300등에서 600등까지 이게 차트를 그려주는 건데, 저는 이 차트를 그려줄 때첫 번째 15개만 그려주고 싶다는 거죠. 15개만. 20개는 너무 많이, 지금은 20개로 돼 있는데 20개가 너무 많으니까 15개만 추려오고 싶다는 거죠. 이걸 부른 그 직전에 함수로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디버그하고, 여기가 이제 바로 직전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백트레스인데, 그리고 얘이 함수를 부르네, 바로 직전의 함수. 엄마 함수라고 보죠. 엄마 함수를 가고 싶으면 이렇게 가면 돼요. 여기서 300개를 출력을 해요. 그리고 하나 더 넘겨줄 거예요. 뭐? 그래프로 출력하고 싶은 수를 더 보내주고 싶은 거죠. 속도가 많이 느리네요. 이제 이름을 바꿀게요.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 하고 싶은 디스플레이 그래프 디스플레이 no 해서 이렇게 한 이건 15개로 정도 하고 싶고, 15개 정도로 보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랭킹 디스플레이 no 문 300개 정도,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300개까지 나와야 되니까 이걸 보내주는 거고, 먼저 300개 코인은 300개까지 검색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이제 그래프에 20개까지 그릴 수 있는 거,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보내준 거, 부모가 보내준 내용들을 받는 거죠. 이렇게 바꿨죠. 기존의 놈은 이거죠.
이걸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기존의 norm은. 너무 이것만 쓰는 거니까 뭐. 네.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게 그래프 디스플레이 수 15개만 해주고 싶다는 거죠. 저는 이걸 22로 했는데, 그래서 20, 그러니까 1등부터 300등까지 거래 금액이 시총보다 큰 애들만 이제 잡았거든요. 하드코딩 돼 있죠. 이렇게 코딩하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 하드코딩 안 해서 이제 보내줬고, 하나 더 보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요. 시총하고 그 다음에 거래 대금하고, 저는 시총보다 거래 금액이 2배 이상 큰 애들만 뽑았는데, 시총 2배 말고 1배 정도 되더라도 훌륭한 거잖아요. 그래서 레이트를 2배로 하지 말고 그냥 1배 정도로 해서 레이트까지 보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레이트라고 보내면 비율이 있거든요. 레이트 비율. 그래서 좀 이 단어가 너무 함축적이어서 조금은 그냥 봤을 때 좀 사람들이 이게 레이트 하면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이 레이트는 어떤 뜻이냐면, 저는 구글을 상당히 많이 참조해요. 예. 아, 인터넷이 지금 안 되네요. 왜 인터넷이 안 되는 거지? 연결되어 있는데? 어? 여기가 죽은 거야? 트랜스레이트가 죽은 거야? 얘가 죽었네요.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이네. 아, 안 죽었구나. 여기서 제가 이름을, 변수 이름을 적을 때, 변수라는 게 어떤 값을 담는 그릇인데, 그 이름을 그 정할 때는 상대방이 봤을 때, 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변수를 썼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쓴 이유가, 시가총액 대비 거래 금액 비율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거 쓴 건데, 레이시오, 트랜잭션 밸류, 마켓캡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이름을 짓는 게 좋아요. 레이트만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레이시오, 아, 레이시오가, 레이트가 레이시오죠. 트랜잭션, 트랜잭션이 아니고 거래 금액이거든요. 거래 금액, 거래 금액이 트랜잭션 레이트. 저는 거래 금액을 알고 싶거든요. 그냥 볼륨이라고 할게요. 볼륨.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볼륨. 트랜잭션 하면 의미가 좀 틀려가지고. 투 마켓캡. 마켓캡. 마켓캡 대비 볼륨.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이렇게 써야지 상대방이, 아, 이 사람이 어떤 의미로 이 변수를 사용했는지를 해석 없이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름을 좀 친절하게 적어주는 게 좋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받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함수를 한번 수정을 하면, 이제 수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부터 수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아, 디스플레이 수를 15개에서 10개로만 줄이자. 그리고 랭킹 수도 300이 말고 500등까지 한 번만에 하자. 뭐 이런 걸 마음대로 제가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입력을 받으면 더 좋은 거죠. 입력을 받으면 더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진 않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캡도 한 배 정도 해서 이것만 바꾸면 여기까지 와서 볼 필요 없도록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켓캡은 기본적으로 안 벌어지면 한 대. 예. 그 다음에 랭킹 디스플레이 수도 기본 300개, 안 벌어지면 300개 이렇게 보내주고, 그래프 디스플레이 수도 15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 이 함수를 부를 때
얘가 호출하는 거거든요. 아까 이 함수를 보낼 때 제가 이렇게 보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랭킹만 보내주고, 랭킹이 스타트 랭킹이잖아요. 이것만 보내주고, 안 보내주면 얘가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면, 이거하고 똑같이 받는 거예요. 300개 하고, 그래프가 맞나? 15개, 뭐, 레이시오 볼륨 투 마켓은 뭐, 1. 이렇게 보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선회해준다는 것은, 대문자로 들어갔네. 대문자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얘가 이렇게 밑에 줄이 쳐져 있잖아요. 파이참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줄을 쳐줘요. 바꾸라고. 이 대문자가 있잖아요. 바꿔주는 거죠.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고 들어왔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얘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요. 가끔가다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 것 자체만으로도 좀 짜증나거든요. 민감한 사람들은. 근데 얘는 파이참, 이 프로그램은 이런 것을 그냥 보여줘요. 이거 좀 이상하다. 이름 좀 바꿔라.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면 또 없어져요.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지. 자, 했고. 자, 그래프 디스플레이는 15개. 이것부터 적용하죠. 300개는 이미 적용이 됐죠. 이전에 프로그램에서. 15개만 출력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1등부터 300등까지, 300등에서 600등까지 급등 종목을 잡아낼 건데, 디스플레이 할 때는 15개만 보여주지만, 그래프로 보여줄 때는 15개만 보여주지만, 여기 텍스트로 보여줄 때는 걸린 것들 다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얘는 300개까지 다 검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화면에 표시될, 그래프에 표시될 15개가 딱 완료가 되면 그냥 그 다음엔 조사 안 하고 빠져나와요. 근데 저는 이걸 원하진 않아요. 저는 모든 걸다 알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걸. 모든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걸 알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이때 일단 나중에 써먹어야 되니까 이건 메모장에 이렇게 기억해 놓을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디스플레이는 15개, 그래프는 15개. 하지만 텍스트 창에는 모든 걸다 뿌려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마켓캡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스타트 랭킹하고 몇 개까지 보고 싶은지 이게 보여주면 이제 데이터를 나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여기까지 한번 디버그 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디버그 했어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체 어떤 데이터를 받아오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4번, 그 다음 2번, 1등부터 300개. 그럼 받아왔어요. 이미 받아왔어요. 이렇게 딱 보시면 알겠지만, 데이터 300개를 받아온 거예요. 1등부터 300등까지. 보내주는 게, 이것도 이제 복사를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메모장에서 보는 거죠. 메모장에서. 자, 아이디 이거 필요 없어요. 네임, 비트코인 이거 중요한 거죠. 이거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기서 코인마켓캡에서 보내준 데이터 중 모든 걸다 제가 화면에 표시해 줄건 아니에요. 근데 화면에 표시해 줄 것을 지금 내가 하는 거죠. 이것도 필요 없고, 중복되니까.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어요. 이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맥스 서플라이,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 2100만 개까지 발행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수가 1800만 개예요. 그 다음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건 똑같죠. 이거하고 밑에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2100만 개까지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100만 개까지 찍을 수 있는데, 지금 찍은 것은 1800만 개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개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이렇게 많은 걸 보내줘요.
난 이거 필요 없고, 랭킹 순위가, 랭킹 순위, 이게 랭킹이거든요. 비트코인 1위. 이거 필요하고, 이런 것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지울게요. 이 데이터를 언제 가져왔는지, 저는 필요 없고, 이 중에서 프라이스 금액이 필요하죠. 프라이스. 프라이스 필요하고, 24시간 볼륨. 이거 US 달러로 표시된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한 시간에 얼마큼 등락이 됐느냐, 이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24시간 동안에 얘가 몇 퍼센트 떨어졌느냐, 몇 퍼센트 올라갔느냐, 이거고,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지금 1.6% 상승했어요. 그리고 7일 동안에 거의 마이너스 2.7%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예, 이것고, 이것도 받고 싶은 거고, 마켓캡도 알고 싶어요. 왜냐면 마켓캡 대비 하루 거래량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제가 뽑아내는 거니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뽑아낼 거예요. 아시겠죠? 코트 US 달러 밑에 프라이스, 이렇게 프라이스 뽑아낼 거고, 볼륨 정보 뽑아낼 거고, 24시간 증감폭, 그 다음 7일 동안 증감폭, 그 다음 마켓캡, 이 정보들을 저는 갖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받아온 데이터 중에서 이것들을 빼낼 거예요. 그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로 보여줄 건, 아니 표로 보여줄 건데, 지금 여기에서 수집하고 있는 게, 네임은 수집하지 않고 있죠. 네임은 수집할게. 네임, 심볼, 그 다음에 CMC 랭킹 말고 그냥 랭킹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마켓캡, 마켓캡, 이게 시가총액이죠. 랭킹 한글로 할게요. 한국 사람이니까. 심볼, 이름 이렇게 하고, 24시간 거래대금 24아웃, 하루 기준이죠. 하루 기준 거래대금.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증감폭 24억, 이거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 빠진 게 시가총액 거래대금 중요한 거고, 증감폭 24시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증감폭 7일 그 다음 현재 가격 들어가는 거죠. 이게 빠지면 안 되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빠진 게 이제 이걸 알고 싶은 거죠. 한 번에 총 발행량, 이거 알고 싶은 거고, 한글로 표현을 하면 너무 길어지는 게 있어서 이것 때문에 한글로 표현을 안 하는데, 이 Circulating Supply 하고 Total Supply 총 발행량하고 다시 해야죠. Max와 Total이 차있죠. 이 최대 발행량 총 발행량, 맥스가 토탈이 총이란 말 아니에요? 합계인가? 토탈? 합계 토탈이야 말이, 잠시만요. 이럴 경우는 그냥 그 우리 거래소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저한테는 이런 용어를 어떻게 쓰는지, 제가 영어는 잘 못해도 이걸 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데 쓸데없는 시간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절대 쓸데없는 시간은 아니죠. 어떤 이름을 정할 때, 뭔가 사람들이 한 번에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미지는 형상화 시켜야 되니까. A, B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변수 이름 정할 때. 이름을 정할 때. 그래서 갑자기 업비트가 생각이 안 났어요. 업비트가 생각이 안 났어. 갑자기.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용어를 쓰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안 되면 그냥 영어로 쓸 거예요. 안 되면. 그러니까 거래량? 이걸 보고 뺏기는 거죠. 거래량? 거래 대금. 정보를 보면, 시가총액 나오고, 코인소개, 뭐, 이런 거. 아, 제가 보고 싶었던 총 발행량, 뭐, 이런 건안 나오네요. 나는 그걸 보고 싶었던 건데. 내가 알아서 지어야 되거든요. 아, 난 이런 거 진짜 이름을 지을 때 영어로 지을래요, 그냥. 아, 죄송한데. 신고. 영어가 표현하기 좀 편해서. 긴, 현재 가격, 프라이스, 시가총액, 시가총액, 마켓캡, 거래대금 24, 벌금 24, 거래대금이야, 이거. US달러, 아, 증강폭, 24시간. 퍼센트 체인지 24. 아, 그냥 뭐, 체인지라고 해도 되겠죠. 체인지 24 아웃, 체인지 7데이. 그 다음에, Max Supply. 이것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왕 보여주는 거. 서플. 그 다음에 토탈.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여주면, 나중에는 힘드니까 이렇게 또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걸 이 네임들이 이 네임들을 하드코딩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버리면 여러 군데 또 이런 걸 중복이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꿀게요. 변수에 받는 거죠. 이게 어떤 변수냐면 칼럼 네임. 이렇게 딕셔너리로 하는 거죠. 네임 느낌으로 네임 맞죠? 이렇게 아는 척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딕셔너리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자, 파이썬 딕셔너리. 딕셔너리가 뭐냐면 사전 형태라고 해서 이름을 얘기하면 이름에 해당되는 값들을 뽑아주는 형태죠. 이게 딕셔너리인데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아, 콜론이었구나. 아, 이거였던 거죠.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모를 때는 이렇게 찾아보면 되니까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보시는 분들이 조금 불안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모르냐는 거. 별로 개의치 않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식의 작업을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거든요. 이게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는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아주 폼 나는 거. 만들어지니까, 상관없어요. 랭크.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 프로그램상에서 이 네임이란 이름이 중복돼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모아놓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price. 여기는 내가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거고, 여기는 실제 데이터가 넘어올 때 그 이름들 있잖아요. 그 이름들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꼭 맞춰주는 거죠. 여기는 그냥 마켓 캡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어떻게 실제 데이터가 넘어올 때 그 이름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24 볼륨 24 이렇게 해주면 돼요. 내가 알아보기 편하도록. 그렇지만 여기는 넘어올 때 풀 이름으로 써주는 거죠. 체인지 24 또 없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체인지 7데이. 7데이. 풀네임은 이런 식의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과정을. 그다음에 맥스 서플라이 다 한 거죠. 체인지, 마켓 캡, 마켓으로 해야 되겠다. 자꾸 얘기가 밑에 줄이 끄이니까 별 건 아닌데 저는 저게 좀 신경이 많이 써요. 그래서 안 보였으면 좋겠어. 저런 것들이. 그래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맥스 서플라이 이렇게 하는 거죠. 맥스. 이기는 그냥 맥스라고 쓸 거예요. 저는 프롬상에서는 그렇게 쓸 거지만 실제로 가져오는 데이터의 이름은 맥스가 아니죠. 아. 이거인 거죠. 스쿨레이팅. 이것만 쓰는 거죠. 서플라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토탈. 이렇게 적는 거죠. 간단하게. 그렇지만 여기서는 풀네임으로 어떤 이름 가져올 건지 토탈 서플라이. 자,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 네임이죠. 콜럼 네임 이렇게 쓰고 싶었던 거죠. 이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아닌가? 맞는지 확인해 보죠. 이렇게 읽으면 되네. 자, 하고 컬럼 심볼 점 심볼 이렇게 뽑아내면 되죠. 그 다음에 컬럼 점 랭킹 컬럼 점 프라이스. 너무 길면 힘드니까 이것도 이제 조금 예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 프로그램마다 스타일이 있어요. 이걸 한 줄에 다 쓰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이렇게 각 필드마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다 누가 좋다 뭐 이게 아니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콜럼 네임. 제가 제대로 딕셔너를 쓰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였네요. 아, 컬럼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였어. 점이 아니었어. 이런 것들은 뭐, 안 보고 해도 되지만, 굳이 보고 한다 해서 뭐, 그렇게. 뭐, 애를 사용은 없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프라이스.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걸 자동화 시킬게요. 이거 하나 하고 이거 이렇게 두개 해서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죠. 4개 있고 7개만 더 하면 되죠. 둘, 셋, 넷, 다, 여, 7개 하고 잘못했어. 콤마를 빠뜨렸어. 이렇게 하고 자, 프라이스 대신에 마켓 들어가고 볼륨 24 체인지 24 체인지 세븐데이 맥스 시큐리티 좋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 칼럼엔 어떤 이름이 들어가요? 여기 있는 이름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출력될 여기 있는 이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출력되는 이름과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이름을 동격화 시킨 거죠. 여기서 보면 마켓 캡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써보면 돼요.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이렇게 이름들이 하드 코딩된 이름들을 쓰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안 쓰냐면 만약에 제가 마켓 캡에서 오픈 API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그 이름이 얘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하나만 고쳐주면 나머지는 다 얘를 바라보기 때문에 고칠 이유가 없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들을 아시겠죠? 왜 이렇게 하는지. 마켓캡 이렇게 볼륨 24H 이렇게 얘를 이렇게 볼륨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 자 이제 받아오는 거죠. 심볼 같은 것도 다 받아오죠. 컬럼 네임이 심볼 받아오고 그 다음에 CMC 랭킹 저는 랭킹이라고 발라요. 랭크로 받아오죠. 이렇게 받아오고 24H 이것도 받아올 때 이렇게 하고 change 24H 이렇게 받아오는 거죠. 아니야 잠시만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네임 이게 안 되는 건가? 아니잖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안 되나? 문자들로 다 해야 되나 무조건? 우선 이것 때문에 저 같으면 이게 고민할 게얘 자체도 변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름 형태로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이제 좀 답답해질 수 있는데 내가 자꾸 저런 것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혁신적인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이름 가지고 뭐 저렇게 하느냐 할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저런 기본적인 것을 나중에 손대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유지보수를 한다든가 어떤 내용을 고쳐야 될때 상당히 어렵게 고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은 그냥 딱 보고 직관적으로 이거 하나만 고치면 되는 문제인데 만약 저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코딩하다 보면 뭐 하나를 새로 끼워 넣는다든가 뭐 하나를 새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분석하고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데 공을 들이는 거죠. 이놈 클래스. 이걸 하고 싶다는 거죠. 이걸.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싶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잠시만. 이거 먼저 하고 할게. 이게. 네임으로 하고, 이게 컬러. 저는 첫자를 대문자로 쓰는 걸 좋아하는데, 파이썬은
대문자 이런 거 쓰는 걸 별로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무시할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갖다 대시면 왜 오류가 났는지 나와요. 그랬을 때 이게 없는 건 뭐냐면 임포트 하는 거죠. 이놈이라는 것도 임포트를 시켜야 돼요. 이놈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파이썬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를 이렇게 임포트 시켜줘야 돼요. 이놈. 그러면 여기 임포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놈이라고 이렇게 임포트를 시켜줘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누군가가 이놈이라는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 파일에 있는 기능 펑션을 내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소로 나온 것들은 쓰지도 않는데 써놓은 거고 이런 것들은 지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지우면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거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보시면 돼요. 왜 내가 여기 이렇게 심려를 기우는지 보시면 알 거예요. 왜 그러는지. 직업병 이렇게 꼭 해야 돼요. 끝까지. 그래야지 나중에 편리해져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프라이스 마켓. 이게 이건 뭐냐면 스트링형이고 이건 그냥 1, 2, 3, 4, 이건 스트링이고 이건 이 스트링을 담고 있는 변수가 아니라 얘는 이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뭐라고 말을 표현하기 힘든데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왜 한 번씩 거치는지 모르겠네. 그렇지 말고 그냥 이걸 쓰는 거지. 예. 바로 프라이스 마켓캡 이런 형태로 바꾸는 거죠. 제가 잘못했네. 볼륨 24인치 체인지 24인치 세븐데이 이놈하고 딕셔너리하고 차이점 보여드릴게요. 어느 게 더 편한지 지금 경우에는 이놈이 더 편하다는 거죠. 네. 훨씬. 그래서 이놈을 쓰는 거야. 딕셔너를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 보는 치는 분들은 너무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치는 재미라도 있지 보는 사람들은 굳이 이런 것까지 보지 않아도 되는데 결과만 봐도 되는데 그럼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 보세요. 이건 네임을 써야 된다면 네임을 또 쓰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점 네임 이렇게 네임이 나오잖아요. 이름이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변수가 아니라 심볼 점 심볼 이렇게 하고 싶었다는 거죠. 이게 프로그램이 더 깔끔하고 유저보시가 편하니까. 그래서 딕셔너리가 낫다. 뭐였지 방금? 랭킹 점 랭킹 랭크 프라이스 점 프라이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변수 형태가 아니라 이런 형태로 이 값들을 가지고 싶었던 거죠. 또 뭐였지? 클럽 네임 점 마켓 잠시만요. 이름을 한번 다시 볼게요. 아 이것까지 해야 돼요. 점 밸류까지 여기까지 해야지만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클래스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뭐냐고 하면 값하고 함수들이 함께 섞여 있는 형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값을 받고 싶으면 이걸 하고 싶다는 거죠.
아, 컬럼네임이 이제 없어졌죠. 아. 순간적으로 제가 했던 게 이거였던 거예요. 이게 필요 없어진 거죠. 아까 하나를 날리면서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됐던 건데 제가 어렵게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렇죠? 밸류. 맞죠? 심볼 좀 밸류. 좀 밸류.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밸류. 그 다음에 볼륨 24. 24.1도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Change 24H. Change 24H.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7day. 두번 들어갔네. 다시 할게요.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다시 할게요. 24. 이게 뭐 있지? 볼륨 24. 아, 이건 볼륨 24고. 볼륨이 없나? 없잖아. 아, 볼륨. 이렇게 하고. 이건 체인지 24. 아. 응? 체인지 24. 24.1도 이렇게 하고 7데이 체인지 7데이 7데이.밸류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맥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서큘레이팅 해주면 되고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유지보수가 편하다는 거죠. 토탈 이런 게 편하다는 거죠. 이런 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고. 점 마켓.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것도 24인치. 볼륨 24. 점 밸류. 이렇게 값을 가지고 싶다는 거죠. 대문자죠. 대문자로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이제 값들을 이제 받아오는 부분이에요. 이 값들을 받아오는 부분이니까. 점 심볼. 자, 랭킹을 받아오는 거죠. 점 랭킹 받아오고. 그 다음에 이건 체인지 24 받아오고. 체인지 24. 밸류 이렇게 해서 받아왔어요. 근데 이 중에 빠진 게 있거든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임을 받아왔나? 심볼 네임 받아오고 심볼 네임은 안 받아오고 있죠. 그래서 네임을 받아야 돼요. 네임 여기서 네임을 받아줘야 되고 네임 받고 심볼 받고 맥스 서플라이 이거 안 받고 있죠? 맥스 서플라이 마켓 밸류가 뭐야? 마켓 밸류가 마켓 캡 아니야?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지? 지우면 안 되지. 헷갈리잖아요. 예, 변수를. 마켓캡 받아오고.
체인지 세븐데이도 받아보기로 했죠. 볼륨 24 체인지 24H도 받아와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개 쓰면 좀 힘드니까 이렇게 하죠. USD라는 걸 받아오죠. 아예 이걸 받아오는 거죠. 너무 길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USD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이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USD로. USD. 그랬을 때 체인지 24 H 체인지 7데이 7데이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다 받아왔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프라이스는 안 받아왔지. 제가 이걸 이렇게 한 이유는 이거일 거야. 볼륨 24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이제 저하고 상관없으니까 걸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죠. 우선 볼륨 24를 먼저 체크할 거란 말이에요. 체크해서 볼륨 24가 없으면 이제 그 애는 처리하지 않을 거고 있는 애들만 처리할 거니까 그래서 마켓캡하고 비교할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프라이스를 가져야 되는 거고 좀 프라이스 이렇게 하면 USD에 있는 애들을 다 가져오는 거죠. 프라이스 볼륨 24 이렇게 둘, 넷, 다섯 개 마켓캡까지 다 가져왔고 그 다음에 가져와야 되는 게 이것도 이제 굳이 여기서 필요한 건 볼륨 24하고 마켓캡이에요. 그래서 그게 두 배 이상 한 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야지만 그게 이제 내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개의 값을 보고 필요한 경우만 들어와서 다시 변수를 선언해서 그 값들을 끄집어내는 작업 필요한 거지 이 조건이 되지도 않는데 미리부터 이 값들을 뽑아오면 속도에 영향이 있으니 물론 이 속도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심하는 게 나중에 프로그램을 만들 때 성능이 다른 거에 비해서 높아지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할 때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예. 자, 해보죠. 그래서, 네임, 심볼, 그 다음, 맥스 서플라이, 네임, 심볼, 맥스 서플라이. 이것들은 제가, 우리가 정보를 뽑아낼 거니까. 필요한 거죠. 맥스 서플라이. 맥스, 맞죠. 그 다음에, Circulating Supply. 그래서 Circulating Value 이렇게 해주는 거고 Total Supply 해서 이게 토탈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CMC 랭킹 받아오고 이제 내가 받을 것들은 다 받아왔어요. 프라이스 이렇게 다 받아온 거예요. 체인지 24 했고
받아왔고, 마켓 밸류. 밸류? 이것도 볼륨 24로 바꿔야 되고, 마켓 밸류를 쓰지 않게요. 마켓 밸류. 마켓 캡이라고 했죠? 마켓 캡. 자, 이게 마켓 캡이 US 달러로 되어 있어요. 그걸 하나로 해서 한글로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로 계산해서.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가 중요한 거니까. 예, 달러도 중요하지만. 일단 볼륨 24에 있지? 24인치 이렇게 해서 다 한글로 하나로 다 만든 거죠. 마켓캡이고, 그리고 프로덕트가 이 배수라는 의미인데, 아, 너무 직관적이지 않네. 프로덕트라는 말이. 이게 용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뭐냐면 그 시총 대비 거래 대금이 몇 배냐 이걸 알고 싶은 건데, 용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PH, 그래프. 그래, 내가 잘못했던 것 같아, 그래프. 이거지, 그래, 이거. 마켓캡 대비. 저는 이걸로 이제 이름을 했죠. 근데 제가 프로덕트를 쓰고 있네요. 이건 필요 없는 거죠, 이제 우리한테는.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이름이 프로덕트가 이걸로 바뀐 거죠. 그렇지. 프로덕트가 이걸로 바뀐 거지.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레이시오죠. 볼륨 2. 마켓캡 대비 볼륨량이 두 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배가. 아니, 한 배죠. 지금 한 배. 볼륨이 하루 거래 대금이 시총보다, 시총하고 맞먹는 애들만, 그것보다 더큰 애들만 뽑아내는 거죠. 이게 더 괜찮은 것 같고. 자, 이제 순서를 맞춰줘야 되죠. 그 순서는 이 컬럼 순서하고 같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 컬럼 순서하고 같아야 돼요. 그래서 심볼, 네임부터 들어가야 돼요. 네임부터. 네임. 그다음에 심볼, 랭키. 랭크를 CMC 랭크로 받았나? 아, 랭킹 받았고, 프라이스, 마켓빌리라고 했나? 마켓캡이고, 볼륨 24, 볼륨 24, 체인지 24. 그 다음에 change 7 day, 그 다음에 wax supply, 그 다음에 circulating price, 그 다음에 total supply. 이렇게 이제 찍을 거예요. 이것도 너무 크니까 이 프로마다 뭐 하는 테스트, 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해요. 한 줄씩, 한 줄로 다 끝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칼럼 순서가 맞추기 편하니까 이렇게 해요. 누가 더 낫다, 안 낫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너무 유치한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제 1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시총보다 큰 애들은 다 잡힐 거라고요. 다 잡힐 거예요. 이걸 이제 프린트 하기 전에 소팅을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소팅을. 지금 급등락 종목이 하나도 없으면 그냥 끝내버리고 나가는 거고, 그런 거야. 금액을 재조정한다. 이것들은 어떤 거냐면, 그래프에 이제 출력해주기 위해서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160조예요. 그리고
급등락했더라도 시총이 작은 애들이 있어요. 뭐 1억 50억 정도. 이걸 그래프에 표현하다 보면 160조 대비 50억은 그래프에서 표시가 안 돼요. 이제 그것 때문에 알맞게 값을 재조정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금액 차이가 너무 크면 평균을 내서 작은 것이나 큰 거나 그 평균에 따라서 이제 다시 보여주는 거죠. 안 그렇고 그냥 보여주면 너무 미미한 것들은 아예 그래프에서 표시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물론 50억 정도 되면 거의 그래프에는 표시가 안될 거지만, 그래서 금액을 재조정해 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볼륨 24에 대해서 합계를 내는 거죠. 합계를 내서 이제 평균을 낸 다음에 조 단위로 표시할 것인지, 억 단위로 표시할 것인지, 뭐 이걸 해주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금액을 재조정한 거죠. 여기까지가. 자, 위에 보시면 이것들은 이제 숫자가 1, 2, 3, 4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일 때는 좀 불편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어주는 게 어떤 금액을 읽을 때 상당히 편하거든요. 아홉 자리면 1억이고 뭐 이런 것들 아시죠? 이제 이것들은 이제 숫자로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이걸 보기 편하게 이제 바꿔주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그래프 출력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고 그래프 출력을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고. 그래프 출력을 해서 하는 작업들. 그래서 맨풀의 심볼 이렇게 안돼 있죠. 우리는 이제 이걸 이름을 다 바꿨죠. 지금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딕셔너리 형태로 심볼에서 이렇게 쭉쭉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시키는 건데 심볼도 받아왔으니까 뭐 굳이 뭐 이렇게 해서 뭐 심별 받아왔으니까 바로 이제 심볼 값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들을 쭉쭉쭉 내라는 거죠. 아 이걸 제가 제거를 안 시켰네요. 이것 때문에 헷갈렸어요. 필요 없는 것들인데 날려줬어야 되는 건데 날려줬고 이제 출력 그래프 출력하기 전에 이제 이름 가져오고 이렇게 하지 않기로 했죠. 이름이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로 안 했으니까. 볼륨 24 이렇게 하기로 한 거죠. 이렇게 하지만 직관성이 편하니까 심볼 랭킹 값들을 다 가져오는 거죠. 그래프에 출력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값들을 하나 배열로 만드는 거죠. 투 랭킹 점 밸류 이것도 이런 것들을 빼먹은 것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디버그하면서 찾아서 고치면 되니까. 보면 그래프 출력 되면 밑에 뭐 BTC에서 랭킹 메디다 이걸 표시해 주는 거죠. 메디다 이 랭킹 메디다를 출력해 주는 거고. 근데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리스트로 만들 때 15개 이상 넘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제한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제한을 시켜줘야 돼요. 그건 나중에 좀 생각하고, 지금은, 이렇게 볼륨 24. 그래프에 출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것도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위에서 그냥 한꺼번에 받아오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받아온 다음에 처리를 하는 거죠. 자, US 달러를 한글로 보여줘야 되니까, 아니 US 달러를 아까 말했잖아요. 160자하고 50억하고 너무 차이가 크니까 새로 이걸 조 단위로 보여줄 건지 아니면 천억 단위로 보여줄 건지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 천억 단위로 보여주고 싶으면 160억이 천억 단위로 얼마인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런 작업을 했던 거고, 바위도 이건 이제 출력해 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두 가지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프 출력도 해야 되지만 뭘로? 뭣도 하고 싶다? 화면에도 출력하고 싶다는 거죠. 화면에도. 화면 출력.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펑션에서 화면도 출력해 주는 로직도 있고 그래프 출력해 주는 로직도 있으면 상당히 한 함수가 너무 길어져요. 그런 걸 우리는 지양하거든요.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도 이제 함수로 다 만들어 줄 거예요. 함수로. 두 개로 만들어 줄 거예요. 쇼. 이걸 보여주는데 뭐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할게요. 이건 화면 스크린 네, 찍어주는 거고 얘는 그래프로 찍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크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좀 함수 이름을 좀 줄여주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래프는 기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빼서 그냥 하나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것까지 빼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떼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빨간색으로 칠해지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그래프를 출력해 줄 거고 자 함수의 시작은 콜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여기서 보면 맨풀을 찾고 있어요. 맞죠? 맨풀. 그래서 맨풀을 보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맨풀을 보내주는 거예요. 컬럼 놈을 찾는데 컬럼 놈이 어디서 선언됐어요? 컬럼 놈이 이게 함수에서 선언됐기 때문에 다른 함수에서는 이걸 참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함수 바깥으로 빼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어디서나 참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건 어디에 그 시작하는 이 부분에 함수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규칙이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규칙이 그렇게 있는 게 좋다는 거고 이렇게 해서 뺐어요. 네, 컬럼 넘을 이렇게 하면 컬럼 넘을 다 참조할 수 있고 또 divide by 이 부분은 이걸 하는 것은 디스플레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금액을 재조정하는 부분들은 이 함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디 안에? 그래프 찍는 부분 안에 있는 게 좋다는 거죠. 이렇게 이름은 하나의 함수를 분류했어요. 분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화면에 출력할 거예요. 화면에. 그리고 하나 더 보내줘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프는 15개만 뿌려라. 이 정보도 그래프 그릴 때 같이 보내줘야 되는 정보죠. 지금 현재는 15개로 뿌려주라는 말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제약을 안 걸었어요. 먼저 화면에 뿌려주는 로직을 끝내고 이것도 그래프는 15개까지만 해달라는 것은 좀 이따 할 거예요. 먼저 이것부터 할게요. 화면에 출력해 줘야 됩니다.
함수 시작은 define 이거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함수 간에 스페이스는 두 개씩 띄워줘야 되는 거고 이걸 해줘야 되는 거죠. 맨풀을 받아서 저는 이제 이걸 소팅을 할 거예요. 소팅을 해야 되거든요. 맨풀 소팅. 그 맨풀을 소팅하는 것은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최종 정보가 들어가 있는 배열이잖아요. 이걸 소팅할 거예요. 소팅. 거래 대금별로 소팅을 할 거예요. 네. 중요해요. 그래서 맨풀 소팅. 맨풀이 어떤 형이냐면 팬다스예요. 이건 어디서 썼냐면 팬다스에 있는 팬다스를 쓴 거예요. 팬다스 가서 찾으면 돼요. 팬다스는 워낙 유명해서 파이썬이라고 안 써도 돼요. 여기서 뭘 하고 싶다? 소팅하고 싶다. 소팅하고 싶다. 거래 대금별로. 이것만 써주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것만 써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파이썬을 쓰는 거예요. 파이썬이 편해요. 프로그램 많이 하다 보면, 아, 파이썬이 편하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얘를 소팅하는 거죠. 뭘로? 타임이 아니라 볼륨 24로 할 거죠. 우리가 볼륨 24로 이걸로 소팅할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다시 맨풀로 받는 거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다시 제대로 프롬 짰는지 확인해 보죠. 소팅까지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아시겠죠? 오류가 나면 고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건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심각한 게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뭐 그러면 되는 거니까. 벌써 1시간 13분이네요. 생각보다 많이 시간이 올라갔네. 프로그램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너무 함수는 한 개의 어떤 실행문이 하나 있어야 돼요. 이거 이게 없어서 그런 거니까 프롬 하다 보면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1시간, 2시간 가는 게 그냥 가요. 집중하다 보면. 그래서 나이 들면 나이 들어서 할 일 없으면 프롬 짜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뭐지? 오류가 생겼죠? 그러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이제 짚고 들어가죠. 네. 자. 문제가 생겨도 프롬은 동작해요. 왜? 트라이 캐치로 잡았거든요. 트라이 캐치로 잡으면 죽어도 동작하죠. 자. 스텝 5번은 F8이에요. 자, 컬럼 보죠. 이게 제대로 이름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제대로. 네임이 들어갔잖아요. 네. 제대로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이건 받아왔던 데이터고 하나씩 들어가죠. F8 USD 가져와서 볼륨 24 값 가져왔고 마켓캡 값 가져왔고 여기 걸리는 것들만 찾아보죠. 고 해서 자 걸렸어요. 죄송합니다. F8
네임 가져왔고, 여기 네임 보이죠? 그 다음에 심볼 가져왔고, 맥스 서플라이 없고, 돈이라는 건 없다는 거거든요. 있고, 그 다음 토탈 랭킹은 4위, 4위는 USDT거든요. USDT가 활발하죠, 거래가. 아, 이 부분이 이게 밸류가 빠졌잖아요. 예수 좋은 거죠. 아시겠죠? 실수할 수 있거든요. 밸류.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밸류로 빠진 게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얘도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다시 갈게요. 다시 디버그 하는 거죠. 제가 이게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제가 목적한 바를 이룰 때까지 할 거예요. 화면에 뿌리는 거. F8 제도 들어가 또 상하고 넘어가죠. 포문을 빠져나와야 되니까. 자, 9 F8 맨풀에 개수가 있으니까 넘어올 거고. 자, 소팅 할 거예요. 자, 보세요. 맨풀. 자, 프린트 한번 시켜보죠. 맨풀의 프린트. 펜, 다스, 프린트. 쉽게 프린트 할 수 있을 거예요. 파이썬 쓰는 이유가 이거거든.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매력적인 거죠. 자, 프린트를 쓰는 거죠. 디스플레이. 프린트. 뭐 잠시만요. 이걸 안 볼게요. 뭐 얘는 좀 설명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걸 보도록 하죠. 뭐 다른 쪽에도 프린트하는 애들이 있을 거니까. 펜다스를 이용해서 하는 중에서 프린트. CMCDF 보시죠. 얘는 마음에 안 들고. 프린트. 프린트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프린트 한번 찍어볼게요. 될 것 같은데? 맨풀 프린트. 안 되나? 이게 안 돼?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뭐 용기를 가지고 여기서 프린트 램프. 뭐 안 되면 또 고치면 되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고, 소팅하기 전에 한번 출력하고 소팅 후에 출력해보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가보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4번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갈게요. 고 맨풀 있죠? 그리고 F8 에러가 떨어졌나? 에러가 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콘솔 투두 터미널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진짜. 프린트 된 걸 어떻게 볼 수 있지? 이렇게 보지 말고
디버그 하면 좀 불편해서 그냥 릴리즈로 한번 해볼게요. 릴리즈로 해서 4번, 2번, 1번 프린트 됐죠. 이렇게 프린트 되잖아요. 네임 이렇게 나오니까 좀 마음에 들지는 않긴 한데, 예,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하면 프린트가 돼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뭐냐면 이걸 하고 싶었던 거죠. 소팅을 하면 되는데 소팅이 안 됐죠. 안 돼서 그냥 값 보여주고 소팅했고 그 소팅 값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왜 그런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디센딩으로 한 건데 이게 안 됐네. 그럼 디버그를 한번 해봐야죠. 디버그로 4번, 2번, 1번 F8 소팅. 아 이거 소팅이 안 되는구나. 이게 소팅을 다시 찾아봐야 돼. 소팅 밸류 없잖아. 소팅 밸류 PD 이렇게 했고 바이 바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나? 바이 바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오늘 이 기능을 오늘 구현을 끝냈으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내일은 또 다른 걸 구현했으면 좋겠고 질질 끌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시간이 1시간 반이 됐는데 그렇게 끌고 싶지는 않아요. F8 그래도 오류가 생겼어. 아 여기에 디버그가 왜 안 나타나는 거지? 디버그가? 다시 보죠. 이것도 오류가 난다고 하네요. 바이 했고, 바이 했고.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런 것 때문에? 설마 별을 했다고? 그렇게 된다고? 한번 해보죠. 2번, 1번 F8 죽었어. 또 왜? 바이 컬럼 네임. 아 이제 알겠어요. 아 죄송해요. 밸류를 빼서 그래. 아 진짜 이런 것 때문에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게 눈에. 4, 2, 1 F10, F8 왜 끝났죠? F8. 그래서 고로 가면
되는 거죠. 예. 소팅이 되는 걸 확인했어야 되는 건데. 한번 볼까요? 릴리즈로 한번 보는 거죠. 자, 두 개가 나왔죠? 자, 처음에는 시총별로 나왔던 게, 보시면 알겠지만, 틀려졌어요. USDT, ETC, USDT, ETC, PAX, PAX 같죠? TUSD, TUSD 같죠? 그 다음에 틀려졌어요. 매틱. 맞죠? 퀀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게 소팅을 하고 싶었던 거고, 이제 소팅이 됐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출력하는 것 중에서 가장 본보기를 삼고 싶은 게 뭐냐면, 코인 기본 분석할 때 나왔던 거,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어떤 거냐면, 2번, BTC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형태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어떻게 출력하는지. 자, 그러면, 이게, 코인 기본 분석 들어가는 거죠. 제가 기본 분석은 스탠다드 베이직 어날리시스에서 이 부분이거든요. 프린트 테이블. 이런 형태가 제일 좋아하는 형태고, 보시죠. 어떻게 했는지. 테이블 형태가 얘가 판다스 형태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 프리즈 테이블이거든요. 아, 이 테이블이. 그래서 판다스를 프리즈 테이블로 변환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프린트를 위해서. 아시겠죠? 그러면 있겠죠? 이것도. 펜다스 투 프리트 테이블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 없는 게 없어요. 검색하면 다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보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프린트 키즈 PSQL 해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쓰는 게 변환할 때 쓰는 게 이걸 쓰는 거죠. 이걸. 인풋 시켜서 이거 쓰면 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찍으면 돼요. 그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프리티도 중요하지만 이제 숫자들을 세 자리마다 콜럼 찍어줘야 되고, USD는 어떻게 한글로 또 변환해주는 작업을 또 해야 되니까, 네, 그 작업을 먼저 할게요.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마켓캡, 볼륨 24, 이런 것들은 숫자잖아요. 이런 것들은, 했어요. 이렇게. 저장하기 전에 이렇게 다 해줬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는 안 해줬죠. 프라이스. 이것도 해줘야 돼요. 프라이스. 투 프라이스 이렇게 바꿔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나로 얼마냐 환율 계산 해주는 거 이렇게 플러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게 이렇게 이세개 프라이스 마켓캡 볼륨 24 이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한글로 해줘야 되는 거고 이제 찍기 전에 이제 값들을 다 바꿔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여기서 문제가 돼야 될게 뭐가 있느냐면 금액을 콤마를 찍어버리면 그게 그 숫자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숫자 계산을 언제 해야 될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볼륨 계산을 하잖아요. 이때는 숫자를 스트링 콤마 찍으면 안 돼요. 그럼 숫자 계산이 안 되잖아요. 합계를 못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느 시점에서 저거 숫자로 찍을 것인지 저걸 고민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제 고민점은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맨풀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콤마를 찍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프 어디에 화면 출력하기 전에 아시겠죠? 하나씩 가져와서 하나씩 가져와서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맨풀 똑같아요. 맨풀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여기서부터 콤마를 찍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맥스 서플라이 얘 콤마 찍어야 되고 세 자리마다 콤마 찍어야 되고 서플라이 서플라이 이것도 세 자리마다 콤마 찍어야 되고 토탈 서플라이 이것도 세 자리마다 콤마 찍어야 되고 그다음 프라이스도 금액이에요. 이것도 세 자리마다 콤마 찍어줘야 되고 볼륨 14H 세 자리마다 마켓 캡세 자리마다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도 0.00 이렇게 해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다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세 자리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 작업 필요한 거죠. 하나씩 하나씩 근데 중요한 것은 값을 한 다음에 다시 맨풀의 값에 적용을 해야 돼요. 이런 거죠. 제 고민은. 셋 밸류. 아니, 업데이트 밸류. 업데이트 밸류. 이걸 하고 싶다는 거죠. 이미 테이블 형태로 값이 들어가 있는데 그 테이블의 값을 참조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 테이블 값을 업데이트 치는 것은 특별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df pandas df에 뭐 c의 x 값을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덱스하고 컬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덱스하고 컬럼. 또 다르게 바꿀 수 있는,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인덱스하고 컬럼 이름이 필요한 거죠. 인덱스, 컬럼, 이름. 자, 인덱스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디버그 모드에서. 자, 이 부분은 좀 잠깐 뺄게요. 나중으로 해서 잠깐 뺄게요. 자, 팬더스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서 필요 없고 확인했으니까 필요 없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때 맨풀에 대해서 인덱스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컬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는 거죠. 아, 이게 제가 뭐 하다 보면 저는 기분이 뭐 프롬 짜니까 뭐 하는 맛이라도 있는데, 뭐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일지 참 답답하게 보일 것 같은데. 자, 보면 여기서 인덱스를 하고 싶은 거, 인덱스. 인덱스는 이걸로 돼 있죠. 인덱스 이렇게 돼 있고, 인덱스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컬럼 네임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니까, 컬럼 네임은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인덱스도 알아야 되고, 컬럼 네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오케이,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고쳐보죠.
여기서 이제 자 인덱스를 맨풀에서 어떻게 뽑아내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맨풀에서 뭐 있죠? 인덱스 이게 한번 값이 나오나 한번 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맨풀 점 인덱스 아니면 맨풀 0 점 인덱스 이렇게 하면 뭐가 찍힐까요? K가 오류가 났네. 한번 해볼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까지 들어와서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이까지 한번 들어올게요. 디버그가 이래서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떤 값을 어떻게 출력해야 될지 모를 때 디버그 들어와서 하나씩 확인해 보면 돼요. 그래서 디버그가 프롬 할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4, 2, 1. 여기까지 들어올 거고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값을 어떻게 뽑아내는지예요. 이 값을 어떻게 뽑아내는 것은 인덱스 값하고 컬럼 인덱스 값을 알아보고 싶은 거죠. 인덱스 이걸 알고 싶은 게 아닌데 노 시리즈 형태로 들어오고 노가 맞죠. 그랬을 때 인덱스는 내가 알고 싶은 인덱스는 이게 아니에요. 네임이야. 내가 알고 싶은 인덱스는 네임이야. 로우점 네임. 이걸 알고 싶었던 거야. 여기에 채워놓고 싶었던 게 이거였던 거야. XX는 뭐지? XX. df.xx. 잠시만요. 헷갈리기 시작하네. df.xx. 맨풀.xx. 그런 건 없잖아. 그렇지. dfx지. 오케이. 맨풀을 뭐? ust. 앰플에 USDT가 없어?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맨풀 맨풀 인덱스 이렇게 되는데 USDT 맞는데 이 부분을 잘 정립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아, df set필드 이렇게 해도 되나? df에, 아, 맨풀에 set필드. set필드. c가 뭐죠? usdt. d, 뭐,
뭐죠? 네임? 뭐지?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죠.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한번 써보고, 이걸로 가지고 하긴 힘드니까, m, set, value, 해서, 뭐죠?name, 뭐부터 고칠 거냐면, 저는 max supply부터 걸릴 거거든요. 그렇죠? max부터 해서 값을 주는 거죠. 이렇게 값을 주는데 맥스에 셋째부터 콜럼 찍어야 되니까 util API를 쓸 거예요. 여기 안에 셋째마다 점 찍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콤마 every 3 date 이렇게 찍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뭘 찍을 거냐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로우.밸류인가? 여기서 로우.밸류를 해야지만 되는지 알고 싶은 거죠. 어떻게 값을 뽑아내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맥스 하면 바로 나오나? 있죠. 이렇게 바로 맥스가 그러면 로우.맥스 이렇게 갭 이런 것 다 있고 맥스 서플라이 이런 걸 있죠. 맥스 서플라이. 왜 이름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네. 맥스 서플라이라고. 맥스 서플라이 이렇게 하면 안 나오는가? 맞죠? 이렇게 뽑아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하기 전에 그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if row is not 뭐 나 값이 있어야지만 이걸 실행하는 거죠. 바꾸는 걸 한번 여기까지 해서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것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일사천리니까. 들어온 거죠. 이제 여기서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값이 있는 거고 row name이 etc 아 column name max.value까지 해야 되는데 또 빠졌네. 다시 해야 돼. max.value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다시
4, 2, 1. 들어왔어요. F8. 죽었죠? 아, 왜 죽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해도 돼요. 꼭,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보면, 내가 이 방식대로 했는데 잘 안 됐을 경우, 될 때까지 하는 프로그램 뭐가 있고, 이게 안 되면 뭐 쿨하게 또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떤 걸 할 때 뭐 방법은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저도 이제 그러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출력할 때는 이걸로 출력을 하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어떤 거냐면 프리트 테이블 이걸로 값을 바꾸면서 한번 이런 거죠. 이제 이걸로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꿀 때 제가 이제 고쳐도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어떤 식이냐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DF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프리트 테이블 이게 맨풀로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고 이걸 이제 임포트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임포트 이렇게 시켜주면 돼요. 이게 파이썬의 매력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새로운 것들을 추가시킬 수 있다는 거. 이제 이렇게 해주고 이제 하나씩 이제 table.add로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이렇게 로그로 받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테이블에 쓰는 게 add 칼럼도 있잖아요. add 칼럼, add row. 아니면 add value 이런 것 없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row 뭐 이건 이제 고치기 더 쉬웠죠. 여기 보면 row 예, 뭐 랭킹 맥스 밸류 로우에 보면 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맥스는 뭐 이렇게 이게 되는지 이게 되면 이제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이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이까지 다시 디브가 하는 거죠. 자, 실행되고 있고 A 방법이 안 되면 B로 가는 것도 시간이 지나가는데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죠. 잠시만요. 이게 오류가 생겼던 것 같아요. 4번, 2번, 1번. 여기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F8번? 맞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방법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럼 또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네. 이게 뭐 쓸만한 게 없네요.
이걸로 한번 검색을 해보죠. 프린트 DF. 이것도 좋은 거 있네. DF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오류가 났던 거잖아요. 왜 오류가 났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컬럼째 들어갔고. 프린트 테이블에 프린트 테이블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근데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게 안 되는 거지? 여기서 된다고 나와 있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분명히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왜 안 될까? 다시 다른 걸 한번 찾아보죠. 이게 안 돼버리면 왜 이게 안 되는 거지? 여기서는? 돼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건가 아닌가?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4번, 2번, 1번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F8 죽는단 말이야. 아, 이게 이유를 모르겠네. 왜 죽는 건지. 필드 네임은 유니크 해야 된다. 아, 유니크하지 않다는 건가? 지금? 유니크하잖아. 왜 유니크하지 않다는 거지? 필드 네임은 유니크 해야 된다. 유니크 하지 않는 게 뭐가 있다는 거지? 네임 심볼 CMC 네임 프라이스. 유니크 하잖아. 대체 왜 이게 유니크 하지 않다는 거지? 리스트 한번 찍어 볼게요. 네임 심볼 심시링크 프라이스 마켓캡 볼륨 8번 11개?
이게 11개지. 9, 10. 아, 맞네. 잘못됐네. 8, 9, 10. 이상하게 들어갔네. 0, 1, 2, 3, 4, 7, 8. 아닌데? 이 순서대로 내가 안 집어넣었구나. 그래서 얘가 안 됐던 거구나. 아, 그 제가 잘못한 거니까 다시 할게요. 이게 집어넣은 거 잘못 집어넣은 것 같아. 값들을. 이렇게 안 집어넣은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뭐 할 때? 이거 할 때. 네임, 신보, 랭크, 프라이스, 마켓, 볼륨 24, 체인지 24, 체인지 7데이, 맥스, 서클. 아, 밸류인데. 아, 제가 잘못했네요. 토탈 밸류. 아, 이걸 내가 실수했으니까 얘가 그랬던 거지. 다시 할게요. 아, 그럼 값들은 제대로 넣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죠. 토탈. 맞죠? 값은 제대로 넣었는데 이걸 잘못한 것 같아요. 자, 다시. 고. 4, 2, 1. 들어왔어요. 그래서 F8로 하면 이제 통과할 거고, 탭을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졌고, 들어와서, 고,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맥스의 값이 얼마냐면, 이게 맥스의 값이, 맥스 서플라이즈가 2100만 개잖아요. 그 값이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됐어요. 2100만 개에서 0으로 바뀌어야 돼. 바뀌었죠. 그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해결됐다는 거죠. 예.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이러면. 뷰틴, 배치점, 코마, 에브리띠. 세 자리마다 코마를 찍고 싶은 거예요. 제가. 2100만 개. 이렇게. 하나 찍었고, 그 찍어야 되는 게 이제 프라이스 마켓, 이것도 다 찍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제가 맥스를 찍었고, 맥스 찍었고, 그 다음에 또 찍어야 되는 게 세 자리마다 이거 서큐. 이거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토탈 찍어야 돼. 토탈도 토탈 찍어야 되고, 세 자리 한 자리씩 찍는 거고, 이 세 개가 같은 형식이고, 그 다음에 애들은 이제 퍼센테이지로 찍을 거잖아요. 애들 퍼센테이지.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볼륨 24부터 할게요. 볼륨 24. 볼륨 24. 컨트롤 B 들어가지 않죠. 유틸 API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세 자리마다 찍는 거죠. 세 자리마다. 그리고 이건 소수점 세 자리까지. 죄송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찍는 거고, 그 다음에 체인지 24. 24. 체인지 24. 7데이. 체인지 7데이. 이렇게 찍고, 이렇게 다 찍었어요. 이제 이 세 개들은 하나잖아요. 하나, 오나. 오나니까 앞에 W를 붙여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불정확하니까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환율 계산은 이때 하지 않고, 프라이스 마켓 캡, 볼륨 주사, 이걸 지금 하지 않고 계산을 달러로 가지고 있을게요. 달러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찍고 싶은 거예요. 원하고 달러를 같이 찍고 싶은 거예요. 그게 더 정확하니까. 그렇게 한번 찍어보고 싶다는 거죠. 그랬을 때, 먼저 프라이스부터 찍어볼게요. 프라이스부터. 유틸리티 API에 원화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프라이스가 넘어갔죠? 프라이스 넘어가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US 달러하고 KRW 주면 US 달러하고 KRW 이렇게 찍어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호출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들어가는데 얘는 뭐가 들어가냐면 US 달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KRW가 들어갈 거예요. KRW는 이거 곱하기 뭐다? 이거. 이걸 이제 여기서 구하는 거죠. 여기서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필요하니까 여기서 이제 하는 거죠. 여기서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이걸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프라이스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다? 마켓캡을 하고 싶은 거죠. 마켓을 하고 싶은 거고. 마켓 이렇게 하고 싶고, 마켓 끝났고 마지막으로 뭘 하고 싶다? 볼륨 24를 하고 싶은 거죠. 볼륨 24. 이제 다 끝난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계산이 끝났고, 프라이스 이런 건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거야. 애드 다 시켰고, 이제 프린트만 찍으면 되는 거죠. 프린트만. 프린트를 찍고 싶으면, 여기서 이제, 아까 참조했던, 베이직에서 이렇게 프린트 찍으면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 끝난 거죠. 테이블 찍으면 되는 거니까. 탭으로 찍으면 이렇게 그럼 하나 끝나죠. 한번 해볼게요. 이제 찍어볼게요. 한번 문제가 생겼으니까 디버그 한번 해볼게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1. 들어왔어요. F8부터 단계적으로 고 들어왔죠? 문제 없어요. 아, 여기서 네 번째에서 문제 생겼네. 네 번째. 이거 왜 문제가 생겼지? 24H?
아, 향이 틀려서 그럴 수도 있어. 향이 틀려서.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스트링형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스트링형이. 다시 할게요. 뭔지 설명을 드리면, 이 함수에서 받아들일 때, 얘들은 플롯 형태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얘 말고, 콤마, 얘들. 얘는 뭐냐면, price가 스트링으로 와야 돼요. 스트링으로. price가 스트링으로. 근데 플롯으로 왔을 거라고. 4, 2, 1. 들어왔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값 있잖아요. 볼린 24의 값이 제 말은 플로팅이라고요. 이게 아, 스트링인데? 볼륨 24?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볼륨 24. 볼륨 24가 두 번 들어간 거죠? 아, 이건 값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또 들어간 거고. 볼륨 24는 들어간 게 아니고, change, 7day, max, circle total.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max, 아까 볼륨이 두 번 들어가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디버그는 한 번 더 하고, 한번 실행해 보는 걸로 하죠. 확실히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될거 아닌 이거 개발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F8. 나머지는 문제가 없죠. 문제 없는 거 확인했고, 뭐 해서, 프린트 하는 것까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릴리즈 모드에서 한번, 시원하게 한번 찍는 거 한번 보시죠. 구글. 여기서 4, 2번. 문제가 생겼네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랭크가 24인데, 뭐, 플러스 이걸 보려고 했던 건데, 볼륨 24가, 억, 10억, 100억, 1000억. 얘가 걸린 이유가, 이거 가장 변동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퀀텀이. 아니 뭐야. 이더리움 클래식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퀀텀, 람다 이렇게 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문제가 됐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다섯 번째가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잘 출력하다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 한번 뭘가 문제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토탈 밸류가 없는 애가 있어요. 토탈 밸류. 토탈이 아니라 맥스. 얘들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얘들은 이렇게 if 뭐 이게 있지만 이런 이하지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들을 다 체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얘들 그 다음에 서큘레이팅 얘도 확인해 줘야 되고 값이 없이 넘어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값이 없는 애들은 처리하면 안 되는 거니까 값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면 거의 10.89는 다 나와야 돼요. 네. 또 이거 디버그를 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번 이렇게 해서 죄송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 디버그 할게요. 왜 오류가 생겼는지.
아마 여기서 오류가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4, 2, 1. 넘어왔어요. 지금은 ETC에요. ETC, 이더리움 클래식, 다시 F9, 퀀텀, 세 번, 랑, 네 번째까지 나왔고, 다섯 번째가 문제였죠. 아, 끝났구나. 이거밖에 없어? 맨풀이 몇 갠데, 지금. 네. 15개나 있는데? 제가 조건을 잘못 걸었네요. 맥스 밸류가 아니라 뭘 찍고 싶었던 거냐면, 볼륨 24거든요, 제가. 볼륨 24인데, 이걸 조건을 잘못 걸어서 5개밖에 안 나온 것 같고, 14, 이거였던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15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15개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게 나왔는데, 소팅이 된 거야, 지금? 내가 소팅을 빠트려 먹었나? 하나 더 해야 될 건데, 제가 원했던 것은, 볼륨 24가 큰걸 원했던 게 아니고, 변동폭이 큰걸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변동폭을 하나 주고, 출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변동폭을 줘야 될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의미가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컬러 하나만 더 해서, 어떤 거냐면, 변동폭을 하나 더 주고 싶은 거죠. 변동폭을 영어로 뭔지 한번 찾아보고, 변동폭이에요, 저는. 급등락. 급락? 아니면 변동률 체인지 뭐라고 해야 되나? 급등락률 스카이라크? 이게 뭐야? 아, 그냥 찾아봐야 되겠다. 급등만. 영어. 무슨 뜻인지. 이걸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급등락? 스카이라크? 아, 이건 아닌데. 없구나. 그런 용어가 찾기도 쉽지 않네. 급등락. 급등락주. 이거밖에 안 나와. 아, 참. 그래프? 레이시오 볼륨 투 마켓 볼륨 마켓 볼륨 투 마켓 레이시오 너무 길다.
뭐라고 하지? 이게 내가 원하는 건 지금 마켓 이렇게 해서 뭐지?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네. 볼륨 마켓.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걸 다 하나 추가시키고 싶은 거죠, 저는. 여기에 이걸 좀 펌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넣을 때, 뭘 넣고 싶으냐 하면, 이걸 넣고 싶은 거죠. 볼륨 24? 있죠? 볼륨 24분의 마켓캣. 이걸 넣고 싶은 거죠, 이걸. 그래서 이걸 집어넣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표시하고 싶다는 거죠. 이걸로 나오게 하고 싶다는 거지. 해볼게요, 다시. 자. 2, 1. 이게 생겼죠? 이제 생기면 고쳐야지. 고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손을 볼게요, 한번. 자, 했어요. 한번 디버그 한번 해보죠. 프롬프트 하면서 너무 조바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이런 식의 작업을 막 거쳐서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물론 빨리 안 되면 좀 짜증도 나고 그래요. 그렇지만 짜증낸다 해서, 아, 여기서 문제가 됐구나. 짜증이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없거든요. 예, 문제가 해결되는 건 없어요. 이 부분이 오류가 났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왜 그런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4번, 2번, 1번. 들어갔고, 맨풀 가격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봐야죠. 이렇게 뽑아내면 되죠. 맨풀. 이렇게 나오려나? 볼륨의 마켓에서 소트 한 건데 앰플에 값을 어떻게 뽑아내야 되지? 0.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대체 어떻게 값을 뽑아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뽑아내야 되네.
램프는 이렇게 뽑아야 되니 램프는 다시 4번 아니면 이렇게 뽑아내는 거지. 유엠이 이렇게 하면 달라. 이름을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아이씨.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름 때문에 그렇더구나. 특수문자가 들어가가지고 얘가 헷갈렸던 것 같아. 특수문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특수문자를 컬럼 이름으로 써서 이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F8로 들어가면 문제가 되네 또. 이렇다 하더라도 성질 내지 않는다. 아. 이렇다 해도 성질 내지 않는다. 나는 꿋꿋하게 할 수 있다. 4번, 2번, 1번. 디버그. 볼륨의 마켓이 왜? 아, 맨풀 에러시 이제 알겠다. 아씨, 풀점 에러시 BTC 이렇게 하면 응? 아, BTC는 없지. 퀀텀 이런 거밖에 없지. 큐텀 이렇게 하면 나올 거란 말이야. 값이 나올 거고 하면 어? 심볼에 이 콤마가 아닌 건가? 보면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헤맬 때도 있는 거거든요. 예.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볼륨 마켓캡 이거든요. 그게 어디 있느냐는 거죠. 볼륨 마켓캡이. 볼륨 마켓캣은 없네요. 왜 없는 거지? 내가 추가시켰잖아. 볼륨 마켓캣은. 하나, 둘, 셋, 세 번째. 하나, 둘, 셋. 아, 레이시오 볼륨 마켓캣. 볼륨 마켓캣. 있잖아. 컬럼. 시켰잖아. 근데 왜 위한테는
옮겨놓는 거지. 이한테는 왜 없는 거냐는 거지. 있고 CMC. 분류 마켓이 왜 없냐고. 없잖아. 왜 없냐고. 왜 없냐고, 이게. 있어? CMC 랭크. 값이 나오잖아. 나와야 되는 거. 랭이? 없어. 키가 없어. 어라? 다시 한번. F9? 그래서 4번. 2번, 1번, 다시 들어오는 거지. 뭐라? 얘가 왜안 잡히는 거지? 다시 추가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실행시켜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까 컬럼을 늘렸는데, 디버그 모드를 죽이지 않고 계속 돌리니까 반영이 안 됐던 거지. 아이, 진짜.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이제 있겠죠, 얘기. 없네? 중요한 건왜 얘기를 거치지 않는다는 거지? 콜롬. 한번 다시 해볼게요. 4번, 1번. 걸릴 거고, F8. 해서. 만든 걸볼 거고, 램프를 볼 거고, 그러면, 아, 이거 잘못됐구나, 들어가는 게. 이름이 잘못 들어갔구나, 아이씨. 밸류를 빠졌구나, 아, 진짜. 이거 하나 잘못해서, 아니, 이렇게 버벅거리고 막 그래요, 보면. 이제 나왔네. 이걸 보고 싶었던 거죠. 볼륨 마켓에서 10배 뛰었고, XMAX 10배, 스테이투스 4.7배, 4.4배, 2.5배, 2.4배, 1.9배, 1.8배. 이걸 보고 싶었던 거죠. 1.3배. 맞죠? 이걸 보고 싶었던 거지. 근데 너무 많이 찍혔다. 이거 세 자리로 줄여야 되겠다. 라는 거죠. 그 이게 맞는데.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면 좀 많이 좀 짜증이 나죠. 이것도 세 자리로 줄여야 돼요. 소팅이 끝났기 때문에 세 자리로 줄일게요. 이것도 순서에 맞춰서 하는 게 보기 좋으니까 마지막에 하죠. 콜론 점 볼륨 레이시오 마켓캡 점 밸류를 빼먹으면 안 되죠. 세 자리씩 출력해야 되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는 거죠. 깔끔하게.
대체 세 자리씩 나오는 거죠. 세 자리도 너무 크다. 두 자리. 두 자리 하자, 두 자리. 예, 너무 또 크다. 그래서 하나, 두 자리. 그럼 이제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찍히는 거죠. 세 자리는 너무 큰것 같고. 자, 찍었어요. 두 자리까지. 9.9. XMAX가 시총이 139인데 가장 지금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급등되고 있다는 거고, 24시간 볼륨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다 떨어지고 있는데, 왜 이리 급등을 했, 뭐야, 거래량이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이건 이제 끝났어요. 이건 끝났고, 두 번째 해야 될게 뭐냐면, 이제 프린트 해야 된다는 거죠. 프린트. 프린트 하는데, 얘가 오류가 나는지 이제 이쪽을 이제 트레이스 하면 되는 거죠. 다시 트레이스 하는 거죠. 이제 그래프까지 15개가 나오면 이제 완성된 거죠. 4, 2, 1. 들어가서 F9 점프. 자, 이것도 점프. 점프. 9. 점프. 이제 그래프 쪽에 와서 하는 거죠. F8 CMC 랭크 들어갈 거고, 마켓캡. 아, 여기서 오류가 났구나. 마켓캡 US달러. 아, 왜 에러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가 한글로 바뀌어서 그런가? 이게 값이? 스크린인데, 이건? 연결되는데 오래 걸리네요. 디버그가. 아, 시간이. 4, 1. 들어왔고. 아, 또 밸류가 빠져서 그래. 아, 진짜 씨. 밸류 빠진 데가 있나 또? 됐어. 이제 되겠죠, 이제. 캔슬하고 이제 여기서 한번 해 보죠. 그래프까지 나오는지. 4, 2. 예. 그래프까지 나왔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XMX, SNT XMX 스테이투스 XMX, SNT USDT POWR ZB RAM OKB TSSD USDK PAX. 맞죠? 순서는 퀀텀. 이, 순서는 맞아요. 순서는 맞고, 잘 출력되고 있고, 중요한 건 여기서는 15개만. 그러니까 뭐냐 하면, 20개가, 30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프로 볼 수 있는 것은 15개까지만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15개가 제일 깔끔하니까. 예.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이 정보가 정말 맞는지 틀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진짜 확인해 봐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걸 찍어주는 거죠. 마켓캡에서 정보를 가져왔으니까 마켓캡하고 비교하도록 URL을 제공해 주는 거죠. 간단하게. 어떤 거? 이 화면이 아니라 이 화면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속도가 많이 걸리는데. USDT, USDT. 실제 코인의 디테일 화면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URL 링크를 걸어 주겠다는 거죠. 뭐야, 이거. USDT.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야, 이거 태도. 풀네임이 심볼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아, 얘 웃긴다? 스텔라 로맨스, 그러면. XML. 야, 이거 바로 가기 힘들겠는데? 파워레 쪽, 그럼 파워레 쪽으로 한번 검색해봐. 레 쪽. 심볼로 안 하고,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얘들은. 파워레 쪽. 자, 0.4.67. 파워레 쪽 4.67. 4.67. 뭐, 얼추 비슷하죠? 4.6. 중요한 것은 마켓캡 볼륨, 이걸 마켓캡시 17이에요. 마켓캡시 169 맞죠? 그 다음에 42. 42 맞아요. 네. 값이 맞다는 걸알수 있죠? 공급되는 거421 공급되는 거. 421 맞고. 맥스는 없고. 토탈은 이거예요. 맞아. 이걸 보고 내가 제대로 해줬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지금, 네임을 가지고 애들은 찾아요. 참, 웃긴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 URL도 제공해 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알 거예요. URL. 하나 더 추가시키는 거죠. URL을. URL. 이렇게 추가시키고, 끝에 컬럼 뭐야 왜안 나와? 아 콤마를 해야 되네. 컬럼 점 URL 점 밸류 이렇게 찍어주고 밸류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여기서 이제 URL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퍼센트 S 여기 들어간 게 심볼하고 네임이 있는데 네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네임. 네임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리플레이스 해야 돼. 네임을 리플레이스. 리플레이스. 파이썬 스트링 리플레이스. 저기 콤마를 언더로 바꿔줘야 되는 거 있거든요. 그걸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리플레이스라는 게 이렇게 쓰는 거죠. 네임, 리플레이스, 플레이스 이거를 뭐로 바꿔라? 이거로 바꿔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끝에다가 URL을 추가시켜 주는 거죠. 됐어. 이러면 이제 끝난 거죠.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이러면 이제 끝난 거고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4번, 2번, 1번. 쭉 나올 거란 말이죠. 이렇게 쭉쭉 한꺼번에 나올 건데 중요한 건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거였던 거죠. 이거 봐라 맞는지. 이게 보면 파워레츠 있죠. 파워레츠 이거 두개 누르면 이제 바로 들어간다는 거죠. 파워레츠가 이렇게 파워레츠를 보고 지금 내가 제공한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 봐라. 4.49 파워레처잖아요. 파워레처에 4.49, 4.49 맞잖아요. 이거 퍼센테이지. 퍼센테이지가 안 붙으니까 좀 이상하다. 퍼센테이지를 붙여줄게. 이거 두 자리로 해서 퍼센테이지. 오케이. 예. 퍼센테이지를 안 붙이니까 이상하네. 스크린에서 하는 거죠. 여기서 하는데 뭐냐면 체인지 두 개. 퍼센테이지를 붙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내가 퍼센테이지 붙여놓은 함수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안 붙였구나. 이걸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퍼센테이지 붙이는 거. 코마 US달러 이거 있고, 저는 이제 여기서 뭐 하고 싶으냐 하면, 잠깐 지우고, 이걸 이제 좀 응용해서 바꾸고 싶다는 거죠. 퍼센테이지로, 퍼센트로 해서 앞에 붙는 게 아니라 얘들은 어디에 붙는다? 플러스 퍼센테이지 이렇게 뒤에 붙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는 두 자리 해주는 거죠. 포인트 에러지 로케이션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얘를 이걸로 불러주는 거죠. 체인지 한번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이런 섬세한 것들까지도 좀 해주는 게 보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퍼센트가 붙는 거죠. 안 붙는 것보다 붙는 게 맞잖아. 볼륨 마켓 얘도 마찬가지로 그걸로 바꿔줄게요. 볼륨 마켓도 7데이 7 퍼센테이지라고 볼륨 마켓 하나 둘 볼륨 마켓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퍼센트 찍어서 보여주는 걸로. 자,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4, 2, 1 들어가죠. 그러면 9.96% 이 들어가는 게 훨씬 깔끔하잖아요. 깔끔하고 이렇게 퍼센트 들어가는 게 깔끔하잖아요. 그 다음에 확인해 봐라. 파섹스 스탠다드. 발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0.05%죠. 이거 24시간 0.05% 맞잖아요.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했으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들 했고 이제 차트를 이제 고치는 거죠. 차트 고치는 건 뭘 고쳐야 된다? 무조건 15개. 그러니까 15개보다 크면 맥스 15개 맞추려고 하도록 고치면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끝나는 거죠. 1,000만 원? 1,000만 원. 어? 10억. 1,000만 원 아닌데? 이 계산이 틀렸어요, 계산. 이 차트가 계산이 뭐냐면, USDT는 5조거든요. 근데 지금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어, 10억밖에 안 되는데, 이거 제가 잘못한 것 같고, 이것까지도, 이 버그까지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15개까지만 출력하고 싶은 거죠. 우선은 먼저, 15개까지만. 됐어요. 그래서 이게 투 리스트가 15개. 이걸 리미트 걸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리미트를 걸 수 있는지. 파이스 투 리스트 리미트 이걸 알고 싶은 거죠. 리스트 사이즈를 투 리스트 이거에 대한 리미트를 걸 수 있는 건지 15개까지만
투리스트 있죠? 리스트가 있는데. 리비트 가는데 투리스트 시리즈의 투리스트 파이썬 투리스트 리미트를 걸고 싶다는 거지. 이런 의미가 아닌데 투리스트가 어떤 건지 한번 보죠. 어떤 투리스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옵션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셀프 없네. 그럼 이건 여기서는 15개든 제한할 수 없지만 네임즈 했다는 거지. 이 부분을 계산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했고 여기서 한번 걸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저는 알고 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니까. 여기서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 421, 421 들어왔고, 이렇게 US 달러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F10. 아, 중요한 게 그거구나. 내가 US 달러로 이거 고쳤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고쳐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격이 엉뚱하게 나왔던 거예요. 내가 고쳐주지 않았거든요. 여기서만 US 달러로 고쳐줬고 여기서는 고쳐주지 않았다는 거죠. 중요한 게. 그래서 이걸 두번 구할 필요 없으니까 전달해 주는 걸로 할게요. 하고 전달해 주는 걸로. 전달 받는 걸로 해서 할게요. 받았고, 중요한 건 계산을 안 했다는 거죠. 제가 이걸. US 달러하고 볼륨. 이것도 USD라고 표시를 해주죠. 그게 좀더 친절하니까. 나머지는 뭐, 오류가 나면 그때그때 고치면 되니까 뭐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 돌아가면서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했다는 거죠. 이걸 해줬어야 되는 건데.
안 했다는 거죠. 24. 이거 안 했다는 거죠. 이렇게 써 로우 는 노우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줘야 되고 하나 더 해줘야 되는 거죠. 마켓 이렇게 두 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걸 계산했어야 되는 거고 맞죠? 이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나올 것 정확하게 나오고 이건 한글로 계산했던 건데 안 했으니까 이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예스 달러 그리고 지금 얘를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한글 계산이 다 끝나면 그때 이제 그 끝난 값들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네임 랭킹 이런 건 괜찮은데 이건 위에서 가져와도 상관없는데 얘들은 한글로 계산을 한 후에 가져와야 되는 거죠. 리스트죠. 즉, 볼륨 2. 이렇게 바꿀게요. 이름을. 한글로 계산돼서 이제 들어온 거고. 즉, 한글로 계산된 거니까, 다시 이제. 이렇게 되면 아까 한글 단위가 틀렸던 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그냥 같이 뭉쳐 놓을게요. 뭉쳐 위에 것도 뭉쳐놓을게요. 이게 다 필요했던 건데 뭉치는 이유는 얘를 15개로 제한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얘를 제한을 시켜야 돼요. 15개가 아니라 이것만큼 제한을 시켜야 돼요. 이제 그것만 해주면 오늘 이 기나긴 싸움은 끝나는 거예요. 싸움이라고 하기보다는 취미 활동인데 CMC 랭크는 뭐 안 보나? 볼 건데? 아, 여기서 필요하구나. CMC 랭크. 그러면, 여기를 올리죠. CMC 랭크. 여기서 필요한 거니까. 됐죠? 이렇게 올리면 되죠. 여기서 15개만 줄이면, 15개를 줄인 작업을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 펜더스를 삭제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펜더스 딜리트 이걸 하는 거죠. 제일 그냥 삭제시켜 버리면 골치 아플 일이 없거든요. 삭제를 시켜 버리면 15개 아니면 카피를 시킨다든가 그래도 되고 방법은 많이 있으니까 꼭 이런 방법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딜리트, 드랍. 이건 너무 복잡하고, 드랍 쉽게, 드랍이란 명령 쓰는 거네요. 이것도, 딜리트 더, 퍼스트 파이브 로우. 아, 이걸 원했던 거죠. 그 그러니까 딜리트 하는데 다섯 개를 딜리트 하는 거죠. 내가 원했던 게 이거죠. 이거 맞죠? 간단한 거 가장 간단하죠. 이 방법이. 그러면 이제 뭐 어렵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냐? 맨풀이잖아. 맨풀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 맨풀을 15개 이후에는 삭제하겠다. 어떻게 삭제한다? 이게 퍼스트 5개를 삭제하는 거고, 5개 삭제. 15개 이후부터. 이거 쓰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파이썬에서 이걸 어떻게 쓰는 거지? 이거. ILOC. 이거 있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쓰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스타트 엔드. 스타트. 처음부터 엔드 마이너스 1까지. 이거죠. 처음부터 엔드 마이너스 1. 오케이. 이걸 쓰고 싶은 거죠. 처음부터 어디?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오라고 다시 오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라고. 그럼 5개만 남겨놓고 다 삭제가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니까. 이러면 이제 제가 오늘 이 힘들다는 말을 하면 조금 부정적이니까 이런 긴 일을 끝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맞출 수 있는 거죠. 4번, 2번, 1번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맨풀에는 자, 맨풀 사이즈가 얼마냐면, 보시죠. 맨풀. 15개가 있어요. 그럼 5개로 한번 줄여볼게요. 자, 이제 삭제합니다. 삭제 F8번. 삭제가 맨풀 한번 다시 5개로 줄어들었죠. 오케이. 출력되는 거 보시죠. 고, F9. 이건 그래프가 디버그 모드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릴리즈 모드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4, 2, 1. 뭐지? 오류가 생겼네? 왜 오류가 생겼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디버그. 들어왔어요. F8. 이거 문제 없고 F9. F10. 네임즈가 심볼을 말하는 거죠. 아, 죄송. F9. F8. CMC 랭크 밸류. 이렇게 CMC 랭크가 나오고 이렇게 캡 나오고 그다음 볼륨 나왔어요.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뭐. 이것도 지나가고 F9 F10 F8 네임즈 100억으로 나오고 마켓캡 마켓캡 디바이드 바이 이미 디바이드가 된게 아니었나? 꿈? 원의 꿈? 루프텐, 루팡? 너무 작잖아. 이게 올려놨구나. 잠시만. 아, 캡증 볼륨 중. 이게 빠졌구나. 마켓 캡증 볼륨 중. 볼륨 중. 됐죠? 이제 한번 해보죠.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진짜. 1 나왔죠? 5개만 나온 거예요.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 또 잘못됐어. 다시 할게요. 이거 잘못됐어요. 금액이 또 틀렸어요. 이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이제 이건 끝났고. 금액을 조정한다. 한글로 다 바꿨어. 이렇게. 이렇게 했고. 금액이 왜다 계산을 했잖아. 아닌가? 다시. 이 금액이 한글로 치환이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2억 불이거든요. 자, 이걸 F8 하면 2억 불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2600억. 맞아요. 이렇게 바뀐 거 맞아. 그러면 F9, F10, 아, F9, F8. 근데 왜, 잠시만요. 안 바뀐 거야, 이렇게 하면? 아, 안 바뀐 거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안 바뀐 거였어, 안 바뀐 거.
안 바뀐 거였어. 그래, 이게 반영이 안 됐던 거야. 그래서 개선이 안 됐구나. 아, 이게 이렇게 바꾸면 안 되지. 이 바꾸는 방법도 다시 해볼게요. 아,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다시 들어왔어. 좋았어. 이게 그거죠. 그러면 이제 디버그 모드에서 하나씩 한번 알아보죠. 맨플의 네임이 아이.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는 건가? 아이, 콤마. 콤마. 네임점. 이렇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건가? 아, 점 LC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지. 맨풀 점점점 LC 예? 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맞죠?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맞는지. 이거요? 이제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F8? 안 바뀌었죠? 1816 바뀌지가 않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아, 세트 1로 앰플 좀 세트 1로 여기서 값을 써줘야 되거든요. 파이썬 셋밸류 보면 로우 레벨, 칼럼 레벨.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진짜. 이게, 맨풀. 분점. 스펠. 아이콘로. 컬러. 맨점. 14점. 이후에, 얼마?
100. 안 되나? 셋밸류. 셋밸류, 인덱스, 로우 레벨의 인덱스, 컬럼, 컬럼 대변, 볼륨. 맞잖아, 순서는. 이, B, 100. 맞는데. 해보죠. 밑자 번쩍인데. 셋별도 이렇게 하고, 아이, 금액은, 볼륨 24니까, 이걸로. 해보는 거죠, 뭐. 2, 1. 지금 금액이 이거예요. 100으로 바뀌었네, 진짜. F10. 아, F8. 이 금액을 보는 거죠. 100이야? 아니, 근데 100이 아닌데. 100이 된 거지. 이거. 100으로 또 바뀌었어? 왜? 계속 왜 100으로 바뀌는 거야? 아, 내가 100으로 바뀌... 아, 컴파일이 안 됐구나, 컴파일이. 이러면 바뀐다는 게 맞네. 바뀌었네. 그럼 바뀌는 거 확인 했으니까. 마켓. 맞죠? 이렇게. 또 하면 되지. 바뀌었네. 왜 계속 100이지? 어디서 100을 써준 거야, 대체? 틀리지. 219, 216. 이게 틀리죠? 그렇구나. 이게 또 틀리는구나. 아, 이러면. 이렇게 맵을. 다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이래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죠. 4, 2, 1. 주군님. 100억. 100억. 천억 조. 이제 가격이 맞네. 그 전에 오류가 나가지고, 왜 그런지 봐야 되겠다. 셋밸류 있지? 디프리케이티드. 셋밸류라는 게 없어졌대요. 윌 리무브. 어? 플리즈? 뭘 써라? 엣을 써라. 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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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명령을 쓰래요. 점 s. 파이썬 펜다 엣하고 i 엣 이걸 쓰래요. s로 바꾸면 돼요. 그냥 s로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S로 바꾸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하면 되죠, 뭐. 4, 2. 응? S로 바뀌니까 안 되네? 예스로 아 이렇게 바꿔야 되는구나. 엣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요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라는 거죠. 이렇게 바꿔라. 됐어. 이제 다시 할게요. 자, 2, 1. 해보는 거죠. 금액도 제대로 표시가 되는지, 100억, 100억, 1000억 초 맞고, 그 다음에 순서도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XMAX, XMAX, SNT, SNT, USDT, 파워 레저, 그 다음에 ZB, 맨 끝에가 이더름 클래스하고 트루. 그 다음에 트루의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죠. 트루의 가격이. 트루. 보실게요. 트루의 가격이. 거의 뭐, 100억, 212억, 212억? 마켓캡. 10억, 100억, 212억 정도 되잖아요. 212억. 맞죠? 212억. 10억, 100억, 212억. 맞죠? 틀린 거 없으니까, 맞아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걸 오늘 끝냈거든요. 너무 오래 걸려서 민망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끝낼게요.